1282번이요. 자, 얘는요, 원래 점과 직선에 대해, 점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한점 A, 왜냐면 요 똑같은 요 거리에 직선 B가, 점 B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면 A와 B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은 이유는 A, B를 지나는 직선은 원래 있는 이 3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에 이 직선에 수직한다라고 볼수 있죠. 그리고 거리는 요기와 요 거리는 같다. 이렇게 할수 있어요. 그럼 내가 요 직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기울기를 알아내고, 그 다음에 여기 한 점, A점을 지난다. 기울기, 그리고 A점의 좌표.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.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? 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. 그건 공식이에요. 그래서 3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. 근데 이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요. 마이너스 3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죠. 그래서 A는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다. 그리고 얘는 한 점을 지나죠. 그래서 보통 기울기 기가 M이고 한점 A, B를 지난 직선이요. M, X-A, Y-B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는 3분의 1이 기울기고 A점 X 플러스 4 y-3 이렇게 써서 3을 곱하면 3y-9는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되고요. x-3y 플러스 13은 0. 이런 정리 형식이 나온다. 뭐 지금 몇 번을 돌아왔지?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다. 이렇게 나오고요. 중첨이 잡힐 PQ요. 이건 아니네. 뭐 나머지는 구할 게 없네. 필터 같은 걸 구했네. 그렇습니다.